수당은 일정한 급여 이외에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급되는 돈을 말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는요, 법적으로 꼭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을 명시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힘드네요, 벌써. 자, 다음 법정수당의 종류를 보시고요. 초성에 들어갈 말을 모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아, 자, 문제 나갑니다. 자, 법정수당을 보면요. 자, 지금 세 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것 수당, 그리고 연차 수당, 이것 근로 수당. 진짜 모르겠어. 이건 뭐 이제 야간이라든지 연장, 휴일 근로 등을 했을 때 나가는 것이고요. 또 이런 수당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는 해외 수당? 휴일 수당? 어? 그게 아니고 휴일 근로죠. 자, 첫 번째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일정 근무 시간을 달성한 경우에 주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받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 원래 일하는 시간보다 더 많이 일했을 때 주는 수당이잖아요. 네. 초과 근무 수당으로 이게 불리기도 합니다. 예. 마지막, 회사의 사유로 근로자가 일을 쉬게 될 경우 회사는 이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 에바? 어! 어. 에바? 그래. 에바? 어! 어. 에바! 어! 아이고, 내장. 에바! 내장. 과연! 주휴 수당? 주휴 수당? 그리고요? 시간 외 근로 수당. 시간 외 근로 수당. 시간 외! 그리고 휴업? 휴업! 휴업이야? 휴업! 휴업이야? 에바! 정답인가 봐. 이걸 한 번에 가. 아예 홍수아 씨는 뭐를 몰랐어요? 저 다 틀렸네요. 바보 같아요. 어떻게 알고 있었는데? 뭐 하려고 이게 뭐 매력 있다. 주회 수당인 줄 알았고 가운데 몰랐고요. 마지막에 하야 수당인 줄 하야 수당. 아, 이제 하야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하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홍수아 씨. 여기까지입니다.